네, 이번에는 이슈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헬스케어 관련주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헬스케어 관련주를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어느 포인트에 주목을 좀 해야 될까요? 제가 헬스케어 산업을 오늘 가지고 온 이유는 헬스케어는 꾸준히 안정적으로 이제 업체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을 내면 연 20% 이상 구조적으로 성장이 나오는 산업이고요. 네. 헬스케어 역시도 지난주에 한번 건설주 말씀드렸는데 건설주처럼 이제 정부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여권과 야권을 막론하고 상당히 이 실버 산업 연관된 산업으로서 역시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들의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주가 상승폭이 제한돼서 밸류에이션 상으로 좀 매력도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헬스케어 대형주들, 그러니까 오스템 임플란트라든지 그다음에 클래시스 등의 이제 헬스케어 관련된 업체들의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양호해. 한 달 기간으로 보면 연속적으로 계속 순매수가 들어오는 데 반해서 주가는 좀 상승폭은 제한적인. 그래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업종이 계속 순환매하는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2분기 실적 사상 최대인데 3분기에는 다소 약한 실적 흐름이 나올 타이밍이 오히려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사들였는데 아직 가격은 상승하지는 않았군요. 네,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 헬스케어 업체들의 실적을 좀 봐야 될 텐데 3분기 실적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헬스케어 실적도 업체별로 좀 차별화가 됐던 것 같아요. 상당히 상반기에 주목을 받았던 이 체외 진단, 코로나와 관련된 진단기기 업체들은 상반기 실적은 좋았으나 이제 하반기 상당히 부진한 실적을 예상하고 있고 벌써 지금 2분기부터 반영돼서 실적이 좀 꺾이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 강력한 임플란트 쪽 중국이라든지 러시아의 수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이 임플란트 관련된 업체 그리고 피부 미용과 관련된 에스테틱 의료기기 관련되는 업체는 상당히 실적이 좋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체별로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릴까요? 네. 네, SD 바이오센서 같은 경우는 4조 2,300억 대 상당히 큰 시총을 자랑하는 이제 진단기기 체외 진단 시약 업체입니다. 질병 진단기기 판매가 증가함으로써 전년 대비로는 약 300% 증가했지만 분기 기준으로는 40% 정도 감소했습니다. 실적이 감소한 이유는 로슈를 통해서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2분기 기준으로 로슈 관련된 매출이 43% 감소했고 주력 유럽 내 신속 진단 키트 이 긴급 이찰이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SD 바이오센서는 실적 추정하기가 상당히 좋은데요. 관세청의 충북 청주시 수출 데이터를 연관돼 있습니다. 충북 청주시 수출 데이터가 분기에 3,500억 달러에서 2분기에 2,400억 달러 상당폭 수출이 좀 감소했다는 게 좀 특징적이고요. 다음 오스템 임플란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상반기에 지금 매출이 상당히 잘 나왔는데 매출은 2,000억을 돌파한 누적 기준입니다. 3년 만에 2분기 누적으로 매출액이 2,100억 대를 돌파했습니다. 예. 영업이익은 342억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실적에서 상당히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요. 점유율 기준으로 중국 임플란트 1위입니다. 중국에서 566억에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중국은 지금 임플란트 시술 가능 비중이 약 20% 미만에 불과해서 국내 80% 비하면 아직도 성장세가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오스템 임플란트의 특징이 중국 현지 의사들을 교육하는 지원하고 이 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프로그램화 잘 돼 있어서 중국 쪽의 성장을 상당히 기대하고 있고요. 또 실적이 잘 나왔던 이유는 하이오센이라고 기존 브랜드보다 가격이 10% 가까이 비쌉니다. 이 하이오센 프리미엄 브랜드가 상당히 판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쪽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은 임플란트 이식률이 0.2%로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국내만 해도 지금 5%에 달하고 있거든요. 선진국은 평균 1% 수준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이나 국내 대비 이 임플란트 이식률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성장성이 높다. 그리고 중국에서 이 교육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오스템 임플란트가 계속적으로 하반기에도 실적 모멘텀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구도 많지 않습니까? 중국은.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에스테틱 미용 의료기기 쪽 이제 클래시스 설명을 드리면요. 예. 클래시스도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한 영업이 295,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50%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161억을 기록했습니다. 클래시스 역시 분기 사상 최대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돌파하였습니다. 대표적인 너무 잘 아시는 슈링크가 이 피부 미용 의료 에스테틱으로 글로벌 누적 판매 대수 8,000대 수를 초과하였습니다. 상당히 좋은 실적을 기록했고
수출로도 205억으로 분기 최대 수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상당히 실적이 부진했지만 4분기 만에 실적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다양한 그 슈링크의 이 피부 미용 에스테틱 관련된 상품들, 아이슈링크, 브이슈링크를 비롯해서 신규 이제 울핏이라든지 사이저 등의 신규 다양한 제품의 수요가 꾸준히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모품이 이제 상당히 마진율이 좋은데요. 네. 소모품 판매의 선행 지표인 장비 매출이 사상 최대 168억을 기록해서 이익률 또한 상당히 이 에스테틱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마진이 40%가 넘거든요. 상당히 네. 이익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덴티움도 한번 좀 봐주실까요? 아, 네. 덴티움 말씀드리면 덴티움 같은 경우도 2분기에 작년도 매출이 41% 증가한 725억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 또한 155% 증가한 매출액과 영업이 모두 증권사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수익성이 좋은 역시 수출용 임플란트가 매출액이 11% 늘어난 70%가까지 매출액 포인트가 상승하면서 영업이익률 또한 23%의 상당히 좋은 영업이익률을 보여줬습니다. 그 덴티움 같은 경우도 오스템 임플란트 동일하게 중국 쪽에서 상당히 실적이 나왔고 또한 러시아 쪽에서 임플란트 수출 성장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이제 신흥국 쪽 동남아시아 쪽으로 잠재 성장을 보고 있어서 덴티움이 이제 이쪽 동남아시아 시장 개척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측면입니다. 네, 지금 네 개 업체를 소개해 주셨는데 전부 다 뭐 사상 최고치 이런 네. 단어들이 나오네요. 맞습니다. 실적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요. 네. 이 헬스케어 업종에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될까요? 네. 그 글로벌 양적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이 헬스케어 관련된 몸값이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벤처캐피탈하는 업체들에서 이 M&A를 하거나 IPO 시장에서 공모가가 최근 5년 내 헬스케어 관련들이 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역시 기술 투자 전문 기업들은 이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서비스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뭐 국내 대표 업종으로 꼽자면 이지케어텍 같은 업종이 상당히 좋은 주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이 관세청의 수출 데이터가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관세청 수출 데이터 보면 이 보툴리눔 톡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 톡신 부분은 전년 대비 10% 감소한 수준의 8월 달에 1,368만 달의 수출을 보여줬고요. 에스테틱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는 33% 증가했습니다. 역시 미용 에스테틱 실적 좋은데요. 5,032만 달러로 지금 수출입에서 8월 달 잠정 통계치가 나왔고요. 그리고 네, 바이러스 쪽 관련돼서는 8월 달 수출이 2.2만 달러, 7월 달 대비해서 동일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임플란트와 이 미용 에스테틱 쪽이 수출 통계에서 상당히 좋은 호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국내 필러 업체들 같은 경우 유럽발로 수출 증가세로 기록하고 있어서 진입 장벽이 높고 상당히 보수적인 유럽 업체를 잘 뚫고 있는 업체들에 좀 주목을 해보고 있고요. 클래시스가 아까 유럽 업체를 뚫고 있고요. 중국 임플란트 시장 아까 말씀드린 임플란트 가능 의사수와 임플란트 식립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중국의 모멘텀을 받는 초반에 설명드린 오스템 임플란트와 덴티움 같은 경우는 계속 실적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임플란트와 에스테틱 이 부분을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처음에 질문을 드렸을 때 이 헬스케어 업체들이 밸류에이션이 좋다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네네.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좀 해주시죠. 아, 네네. 지금 9월 10일 이제 금요일 종가 기준은 코스피 퍼가 한 14배 수준이고요. 코스피 200 기준 헬스케어 업종의 퍼는 약 87배 수준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의료정밀 퍼 같은 경우는 9배 수준인데요. 이 오스템 임플란트를 포함해서 헬스케어 상위 6개사의 평균 PER은 30배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단순 퍼와 비교했을 때 이 자기 자본 이익률에 대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상위 6대 그 헬스케어 평균사가 ROE 같은 경우 자기 자본 이익률이 25%, 영업이익률 같은 30% 가까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PER에 대해서 이익률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PER이 다소 프리미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소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 그러면 이 업종에서 관심 기업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오스템 임플란트나 덴티움 같은 이제 네, 오스템 임플란트나 덴티움 같은 그 치과 장비 관련돼서는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예. 다소 생소할 수 있는데 이 루트로닉이라는 회사를 가져왔습니다. 루트로닉이요. 네. 루트로닉도 예. 아까 말씀드린 클래시스와 같은 피부 미용 의료기기인데요. 상당히 제품처가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네. 네, 루트로닉 같은 경우도 올해 매출액 증가율은 약 40% 넘게
나왔다고 나왔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영업이익 증가율 또한 450%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루트로닉 또한 상당히 이익률이 좋은데요. 영업이익률은 20%를 초과한 수준이고 ROE 또한 30% 수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ER은 15배 수준으로 최근에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아서 상당히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하이프 미용 의료기기가 카트리지, 아까 말씀드린 소모품 매출의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모품 매출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네. 마진율이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고르게 해외 판매 법인이 직판하거나 해외 직접 판매 법인이 50% 비중이 넘는데 미국, 그리고 독일, 일본, 중국 해외 시장에서 고르게 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제품이 프리미엄급으로 업그레이드해서 할리우드 스펙트라란 베스트셀러 제품이 미국에서 유행하는 할리우드 레이저필 시술을 타겟을 하는 제품으로 상당히 네. 이 고가, 과거에는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대에서 지금은 대당 판매가 7천만 원에서 9천만 원까지 올라가는 평균 판매 단가가 두 배 가까이 올랐네요. 올라가는 상승 효과를 맛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그 루트닉 같은 경우는 회계 방식을 적용하는 데서 연구개발비 비용화로 이 감가상각비가 축소되고 오히려 연구개발비가 증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신제품의 고마진 효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해외 직접 판매 범인의 판매량 증가에 따라 이 오히려 비용 상승을 그 이익으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루트로닉의 주가가 부진했던 이유는 20년 감사 보고서 제출 지연으로 불거진 이 투자 주의 환기 종목 리스크가 있었는데요. 네. 그런 부분 계속 빠르게 우려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외에 또 다른 종목은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까 그 소개 안 드린 종목 중에 파마 리서치라는 종목인데요. 예. 또 파마 리서치도 좀 흥미로운 종목인데 그 정형외과 가시면 이제 관절에 맞는 관절강 주사 콘주란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걸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도 올해 같은 경우 매출액 증가율이 30% 넘게 나왔고 영업이익 증가율도 50% 넘게 상당히 좋은 호실적을 보여줬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 콘주란 관련된 그 피부 관련 트렌드, 그다음 헬스케어 트렌드 변화에 수혜를 좀 받고 있습니다. 지금 리쥬란 광고 효과를 빠르게 나오면서 리쥬란 관련된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고 이 HA 신규 리쥬란 주사 신제품이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화장품 리쥬란 브랜드 효과 역시 빠르게 보고 있어서 상당히 하반기에 리쥬란과 콘주란 중심의 파마 리서치도 실적 모멘텀을 받을 전망입니다. 그리고 지금 매출 확대로 인한 마진 개선을 영업이익률도 하반기에 꾸준히 30%대를 유지할 계획으로 보고 있어서 파마 리서치도 계속적인 좀 실적 모멘텀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루트로닉과 파마 리서치를 이제 관심 종목으로 꼽아주셨는데 네.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저는 루트로닉이 지금 고점 대비 약 20% 넘게 빠졌거든요. 네. 지금 가격대에는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 파마 리서치는 조정이 좀 나오지 않아서 지금 가격대에서 한 10% 정도 조정이 나오면 좀 진입하기 좋은 가격이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네. 파마 리서치는 10% 정도 조정이 좀 나온 뒤에 네. 매수를 하는 것이 좋겠다. 네. 이렇게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